그때 경비가 4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도 네. 여기 와서 물건을 떼다가 팔면 그 이상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유럽에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기 힘든 그런 돈 되는 상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봐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들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이제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대한민국의 허영심을 이용한 장사다. 아.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물건 사고 어떻게 들여오고 어떻게 관세 내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네, 네 진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일본 촬영할 때 네. 유럽도 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유럽을 갑니다. 지금 유럽 가시는 길이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영국 런던으로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아웃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취급하는 상품들과는 좀 다른 상품들을 좀 취급해 볼 생각입니다. 일로 가셔야 돼요.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저희가 일본에서 촬영할 때 조회수가 좀 잘 나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하러 가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 맞아요. 네. 네, 일본에 갈 때나 혹은 한국에 돌아다닐 때도 한 분씩은 꼭 오셔가지고 저희 영상 잘 봤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네. 많이 알아보세요. 아, 그럼 지금 유럽을 가시는데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 질문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사면 더 싸요? 그럼요. 유럽이 제일 그러니까 쌉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네. 얼마나 더 싸요? 그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싸다.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물건 사고 어떻게 들여오고 어떻게 관세 내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몇 시간 걸리나요? 14시간 걸립니다. 네. 15시간 뒤에 네, 네.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15시간 비행기 네. 타는 거 이게 네. 장난이 아니네. 아 장난 아니죠. 드디어 도착했네요. 네. 여기는 런던 히드로 공항입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도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엄청 피곤해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오늘은 오후 5시 정도 됐잖아요. 오늘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숙소 가가지고 짐 풀고 잠 자고 내일 아침부터 일정 시작될 것 같아요.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는 유럽 네.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안 올려. 왜요? 미국도 같이 가야 돼. 미국. 제가 오기 전에 이것저것 검색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소매치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은 거의 없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훔쳐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차에서도 많이 일어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사주 경계를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프랑스에 나이키 매장 폭도 한번 봤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나이키 매장 유리 깨고 막 시민들이 훔쳐갔었대요. 그것도 그렇고 샤넬 매장 앞에서 오토바이 대기해 놓고 물건 사갖고 나오면은 바로 예, 강탈해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교통 이용하려면 네네. 뭐 일회용 이용권 뭐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페이로 가능한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야 돼요. 네. 저는 뭔가 첫날부터 조금 바쁠 줄 알았어요. 첫날은 이제 보통 대부분 이렇게 쉬나 봐요. 그래서 밥만 먹고 자는 거죠. 뭐 쉰다기보다는 저녁이 와버리니까. 자,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영국 소호거리 가고 있습니다. 소호거리가 뭐 하는 데예요? 거기에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처음에는 물론 안 팔리는 상품도 많이 사와봤겠죠. 그렇게 해서 적자도 많이 나보고 했었는데 몇 년 동안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은 돈 되는 상품들만 보이게 됩니다.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이런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데이터만 보면 됩니다. 잘 팔리는 걸 위주로 네. 산다. 네, 제일 간단합니다. 비행기나 숙박 같은 게 네. 경비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경비 처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경비 처리가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이어가지고 웬만한 그런 경비 처리는 다 되고. 아,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할 때 사업자라든지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뭐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도소매업 네, 그 사업자만 내시면은 이 일을 하는 데는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대표님들은 따로 세무사님을 쓰고 뭐 이런 그럼요. 경비 처리나 다 하고 네, 계신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쓰고 있어요. 사업자 하나만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 일을 시작하려면 네.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브랜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있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본금은 네.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뭐 최소라고 정해진 건 없죠.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네. 물건 사서 팔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돈이 현금이 많다고 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예, 판매하시는 것 중에 기다리면 가격이 더 오르는 것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자금력이 좀 된다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점점 더 네. 이제 많은 물건들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들의 물건들을 묶어둘수록 가격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결국에 이 사업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현금 싸움인 거죠. 처음부터는 뭐 그렇게 많은 자본금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계속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풀릴 시기가 올 거니까 그 시기가 오면은 자본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저 매장은 뭔가요? 처음 보는 매장인데요. 저 매장도 인기 많은 매장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지금 어디 매장 온 거예요? 여기는 영국 슈프림 매장에 왔고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아시아에 비해서는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유럽에 올 때도 슈프림 매장을 항상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입은 거라고요? 뉴진스 115,600원. 나중에 분명히 200,000원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예인 이슈가 있었던 아이템을 서치를 하고 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제품은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 제품이고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드랍데이 빼고는 구하기가 힘든데 유럽에서는 이런 걸 살 기회가 두루두루 있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 제품이 만나기가 힘든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콜라보 제품 하나 남았네요. 이게 옆에 패치가 슈프림하고 노스페이스가 같이 있는데 아, 이게 콜라보 네, 제품이구나. 네, 국내에서 이제 슈프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죠. 운이 좋아서 구하셨네요. 저는 다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네, 사시죠. 이 사업의 핵심이 리셀가 로피가 얼마나 붙는지 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크림을 보고 외국에 나가셨는데 돈이 생각보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돈이 안 돼서 그런 상품도 있긴 하겠지만은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주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단순히 이제 리셀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 수요도 네.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비싸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물 500ml짜리가 거의 한 3,000원 정도? 최소 우리나라 물가의 두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라면을 잔뜩 싸갖고 왔습니다. 컵밥도 많이 싸왔어요. 네. 컵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영국이나 프랑스로 이렇게 명품 사업 하러 왔을 때 네. 필요한 준비물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있죠. 1번 김치, 2번 마른 반찬, 3번 햇반, 4번 컵밥, 5번 라면 이렇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놀러 온 게 아니라 장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보다 여기가 필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비행기 값도 4배 정도는 차이가 나기도 하고 물가도 비싸고 네. 그러면 비행기 값 포함해서 여기에 일주일 정도 있는다고 쳤을 때 네. 필요 경비가 어느 정도 대략 정도 나오나요? 네, 일주일 정도 계산하시면 한 400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도 네. 여기 와서 물건을 떼다가 팔면 그 이상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유럽에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기 힘든 그런 돈 되는 상품들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봐야죠. 고생한 만큼 돈이 되는
개인 상품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네. 브랜드를 취급하는 게 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능하죠.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병행 수입 업자들이 이 일을 못할 거고, 네,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리점 계약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리점은 이미 다 들어와 있죠. 뭐 샤넬 코리아라던가 뭐 에르메스 코리아라던가 네, 그런 데서는 에르메스 본사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받는 개념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일종의 피를 많이 붙여서 돈을 받고 파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요즘에 직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판매를 네. 하고 그렇게 파는 거는 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을 구매대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유럽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랑 일본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사오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편이죠. 어렵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해외에 나와서 두 발로 뛰면서 모든 것들을 들고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거기에 있는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네. 주문한다 그래서 그게 다 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직구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 취소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물건이 없다는 거겠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들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이제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해외에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어느 정도 쌓지 않으면 물건을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좀 일단 그런데 매장을 가게 되면은 복장 자체를 좀 깔끔하게 브랜드에 맞게 좀 명품을 걸치고 가면은 좀 물건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주는 경향이 많고 나는 이 브랜드를 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네. 명품 브랜드 매장에 갔는데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고 갈 수는 없는 경우니까. 그러면 진짜 고객이 아닌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와, 저 2층 거 처음 타봐요. 처음 타봐요? 근데 보니까 네. 이렇게 한국처럼 네. 높은 건물이 없어요. 맞아요. 혹시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 국가 차원으로 해서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함부로 허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네. 좀 한정돼 있으니까 엄청 비싸. 런던은 말도 못하죠. 여기 집 있으면 부자죠. 네. 오늘 마지막 일정인가요? 네. 어디 가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네, 흠집을 한 바퀴 좀 돌고 애경 좀 산책 갑니다. 위해서, 네. 네. 저를 위한 코스인 거. 휘인이 오셨는데 한번 네. 머리도 식히고 영국을 즐겨보실까요? 저도 최근에 조금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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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다시 바쁘죠? 아, 그렇죠. 오늘은 강바람 좀 많이 쐬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페리 선착장. 이 어설프설 정지하고 바쁠 것이야. 책정된 가격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명품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상당히 크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가 10위라고 하거든요. 세계에서 10위. 엄청나게 큰 거죠. 2024년도에 막 8조 8조 정도의 매출 예상한다고 하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나 대기업에서 다 명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기업이 볼 때도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가 꽤 크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그런 예측이 자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대한민국의 허영심을 이용한 장사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영심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고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루 루틴이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널널한 편인 것 같아요. 하루 루틴이라고 하면은 아침 뭐 8시에 일어나서 뭐 매장 문 여는 시간에 앞에 가면은 보통 11시 정도가 되는데 물건 다 사고 하루 일정이 끝나는 게 한 두세 시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두세 시간만 물건을 사더라도 돈 천만 원씩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살 게 없어서 일정이 일찍 끝나는 건 아닙니다. 11시에 매장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픈런이나 뭐 이런 건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픈런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출발하네요. 네.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쉬운 건 없고 항상 지름길은 없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다.
왜냐면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댓글도 좀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누군가를 봤을 때 쉽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으니까 젊었을 때는 너무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좀 강박증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게 살지 말고 좀 여유롭게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천천히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봐야지 생각만으로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관심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 대표님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저요? 저도 진짜 다양한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방송국 기자 인턴 일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회계팀에서도 일을 했었고 대학교에서 일도 했었고 뭐 영어 강사 일도 했었고 켈리체 강의팀에서 기획 일도 했었고. 켈리체 강의팀이요? 네, 네. 제가 아는 그 켈리체 팀이요? 네, 맞아요. 네. 아 진짜요?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어요. 뭐 저한테는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바로 찾아가서 이제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일을 분석을 하고 찾아내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호준 대표님은 네. 미용실 했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미용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알아보시는 분이 있네요. 네, 미용실 운영도 꽤 잘 하긴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좀 많이 입었는데 미용실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직종을 변환하셨는데 네. 변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미용업이라는 게 주인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기술자들한테 좀 휘둘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조차도 좀 그랬던 경향이 컸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책임도 제가 지고 네, 뭐 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뭐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날씨도 좋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버버리 아울렛 갔다가 토트넘 구장 가서 손흥민 유니폼 한번 볼 생각이고요. 유니폼이요? 네. 한때 이강인 선수도 인기 되게 많았을 때 PSG 유니폼도 굉장히 피가 많이 붙어서 판매가 됐었었는데 네. 지금 손흥민 유니폼도 피가 많이 붙어가지고 토트넘 구장에 가서 손흥민 유니폼도 사고 오늘도 아주 바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런 국가대표로서의 그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아이템 가격에 좀 타격을 입지 않는지는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었죠. 네, 그래서 유니폼 장사하시는 분들 좀 많이 피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고 금액이 조금 다운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팔리긴 잘 팔려요. 팔리기는 팔리는데 네, 네. 금액에는 조금 타격이 네, 있다. 네, 네. 이슈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희귀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파리보다 값이 나가더라도 구매해 놓으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있나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뭐 사시는 거예요? 바나나 배고파가지고 바나나. 아침부터 이렇게 두 분 다 때우시는 거예요? 네. 아침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어제는 좀 여유롭게 돌아다닌다 하지 않았나요? 그들한테 다르시나? 그렇긴 한데 아침에는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후에는 좀 여유롭긴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 뭐 오픈런이나 이런 건 많이 없으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죠. 네, 그래서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소심하네. 폼나잖아, 폼나잖아. 울프도 옷 오늘 입은 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일이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신발은 얼마짜리예요? 가야 되나요? 네, 네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촬영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영국 분들이 유명인인 줄 알고 다 쳐다봐요. 너무 창피한. 네, 되게 외진데 있는데 그 단독으로 버버리 아울렛이 있는 데여가지고 보통 아울렛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데 여기는 네. 버버리만 동떨어져 있는 매장입니다. 보시면은 기존가에 40%까지 할인을 해줘가지고 버버리 네. 40%? 떨어졌어. 최종 가격. 아 이게 처음에 1790파운드에서 309파운드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할인을 많이 해주네.
그 요새는 좀 키즈 명품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그 저희는 일단 못하고요. 어린이 용품이다 보니까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모든 색깔별로 네. 다 받아야 돼요. 소재별로, 색깔별로. 네. 인증을요? 네. 네. 어떤 인증이요? 보면은 색깔이 빨간색, 검정색, 회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색깔별로 다 검사비가 추가가 돼요. 아, 그 색소에 유독물질이 있는지 네, 네, 네. 그러면 키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다 높죠. 국내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조금 넘사벽에 새겨 계신 분 같아요. 네. 진짜 대량으로 하시는 네. 분들 하셔야지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검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년 신상이 출시가 되니까 출시될 때마다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이 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죠.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이 길을 뚫게 되면은 좀 괜찮은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애기하고 강아지한테는 돈을 안 아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진입장벽은 좀 높지만 진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메리트가 꽤 있는 분야죠. 대표님들은 그러면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 시도해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상품은 북유럽에 있는 네, 상품이어서 좀 남들이 하지 않는 네. 그런 거 위주로 저희는 하려고 네. 생각 중이에요. 찾아놓은 게 있으시다면 있어요. 네.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건 아직 비밀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왜 버버리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오셨어요? 일단은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옛날에 비해서 좀 인기가 많이 줄기도 했고 네. 여기는 또 아울렛 매장이다 보니까 조금 신상 상품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구형 모델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나 싶어서 왔더니 역시나 인기 좋은 상품은 다 빠져나갔네요. 네. 근데 인기 좋다는 거를 어떤 네. 걸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보통 크림으로 요새 많이들 보시죠? 크림 제일 핫한 네. 판매 채널 위주로 많이 네. 보통은 이렇게 크림에다가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인기도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 거래가 이제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뭐 해당되는 상품들은 네, 없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상품일수록 판매할 수 있는 가치가 좋은 상품인데 지금 네.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토트넘 구장 갈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한 그 유니폼, 네. 네. 유니폼 구매하러 네. 손흥민, 이강인 그 말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영국에는 손흥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다른 국가대표 뛰고 계신 유명하신 분들 유니폼을 팔겠죠. 네. 그런 유니폼 중에 제일 비싼 게 네. 누구 유니폼이 제일 비싸요? 원래 기존에는 이강인 선수 좀 그 티셔츠가 인기가 많이 핫했었는데 네, 괜찮았죠. 네, 네.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네. 계속 이슈나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사입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패션이나 네. 뭐 이런 명품 같은 게 네.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이렇게 엄청 빨리 바뀌는 만큼 그걸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센스가 중요하죠. 네. 그거 파악하려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계속 새로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쉬운 방법은 없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어제처럼 뉴진스가 반팔 티를 딱 입고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이 막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겠네요. 네. 맞아요. 되게 저기서 처음 봤을 땐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그게 누가 입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차이가 많이 나. 누가 가장 빨리 놓치지 않고 그거를 발견을 하고 빨리 선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는 거죠. 그러면 유명 인플루언서들 다 팔로우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빨리 네. 캐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보 싸움입니다. 네. 아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 네, 그렇죠. 없습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도착한 거예요? 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토트넘 핫스퍼 구장에 근처에 있는 네. 역에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요. 이렇게 토트넘 구장을 가보니까 네. 진짜 신기하다. 경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있는 일정에는 없네요. 저번 주에 경기 진짜 재밌었는데 그 갔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곳 엄청 크죠? 네. 네. 이런 큰 구장 와서 구경도 할 겸 네. 그런 아이템도 찾아서 사업도 할 겸 오기 진짜 좋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축구장 네. 바로 앞에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네. 이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축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여기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영국의 축구 문화는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오히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네. 더 시끄럽게 떠들 수 있어서 좋아할 네, 수 있겠네요. 축제 분위기인 거죠. 네. 있다. 있다. 이거 말고 그건 잘 안 나가. 손. 아, 흰색이 더 잘 팔려요. 저기 저쪽에 흰색. 이거 손흥민 선수 유니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요새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뒤로 보시면은 이제 캡틴 손 그리고 이름이랑 네, 번호 나와 있고 이거를 판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모델 넘버가 적혀 있거든요. 네. 모델 넘버가 적혀 있고 그래서 모델 넘버가 여기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 넘버를 보시면 이게 틀린 경우도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DX270-101이라고 적혀 있죠. 정확하게 네. 일치가 되어 있고 지금 디피되어 있는 것들은 X스몰이랑 S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사이즈별로 또 뭐 가격이 다르고 인기 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건 네. 어떻게 봐요? 네, 또 이 크림에 보면은 사이즈별로 다 이제 체결량하고 가격이 어떻게 이제 체결되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합니다. 조금 다르고 체결량도 날짜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좋은 사이즈, 그러니까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이즈 위주로 구매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고 없습니다.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라지나 엑스라지는 없고 미디움이 있기는 한데 네. 따로 민자에다가 마킹을 따로 받는 형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아, 여기에다가 추가로 마크를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마킹된 금액이 95유로 하나로 치면 한 16만 원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름이 마킹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이제 마킹하는 시간이 따로 걸리니까요. 그런 네. 거 생각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팔리는 사이즈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아쉬운 대로 사가는 편이죠. 그렇죠.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은 가장 비싸게 팔리는 사이즈는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X 스몰 사이즈고 네. 손에다가 아까 모델명 확인해 드렸고 네. 1월 16일에 체결 거래가가 26만 원입니다. 관보와세 납부하고서라도 네 마진이 한 30% 40% 30-4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관보과세 납부하고 나면은 네네. 안 남지 않느냐. 안 남으면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사업이 되니까. 많은 병행 수입업자들이나 무역업자들이 다 관보과세를 지불하고 국내로 들어올 텐데 그게 내고서 돈이 안 남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좀 마진이 괜찮은 아이템을 찾는 게 핵심이네요. 네,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네. 유니폼이 네. 손흥민 선수 걸로 도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진짜 울컥울컥해요. 네. 그 모든 이제 그 축구 구단에서 스폰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AIA가 이제 토트넘의 스폰서인 것 같아요. 근데 바뀌게 되면은 이 제품은 구형 모델이 되겠죠.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못 사니까 네.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네. 거죠. 희귀해진다고 봐야겠죠. 더 이상 이 토트넘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형 모델들이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저렇게 마킹해주는 데가 있네요. 네, 바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마킹하우스도 잘 봐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그 등번호가 찝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상품을 찍고 나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직원들도 한 번씩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잘 확인하시면 되세요. Yeah. Sign date for me, please. Make sure it's on 7 with yes. the badge. 네. 유니폼을 사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네. 저는 좀 높은 가격에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름 때쯤에 해서 판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 30만 원 정도? 이게 만약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파손이 있었을 때 CS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배송 중에 파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물건을 보낼 때 항상 보험을 들고 보내기 때문에 택배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혹은 뭐 제품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드리는 게 맞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애매한 그런 환불 같은 게 있기는 해요. CS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아니죠. 일반적인 물건 판매하는 것보다 CS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이게 객단가가 엄청 높다 보니까 네. CS라도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가치가 좀 엄청 크니까 사람들이 좀 구매할 때도 신중하고 진상 고객들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런던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시간쯤 걸릴 것 같아서 식사하고 그리고 헤럿백화점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미우미우나 샤넬이나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백화점이에요. 네. 런던의 유명한 마켓을 갈 건데 버로우 마켓이고요.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5분이요. 네. 걸어서 5분. 어, 저것도 이거, 맛있어. 이거 개포동에 파는 거. 개포동에 있어? 어, 지금 이 냄새 먹고 싶다. 어, 먹고 싶죠. 이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생선 냄새 아니에요? 피쉬앤칩스 같은데. 맞아, 그쵸? 맞아, 맞아, 맞아. 피쉬앤칩스. 맞는 것 같다. 야, 어, 맞아, 맞아, 맞아. Hello guys. Hi. You alright? Yeah. Fish and chips. It's a hot dog. So if you like the fish, like sea bass. 여기서 뵙기로 한 분이 계셔가지고 야동사마님이라고 예,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 뵙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야동사마예요. 네 야동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강력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아, 네. 그 야동이 아니라 야구 동영상의 야구.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어, 여기가 네 영국의 피쉬앤칩스로 되게 유명한데 버로마크에서 파는 피쉬앤칩스도 많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어요. 사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온라인에서 닉네임 야동사마 쓰고 있고 이 일을 한 지 한 13년? 이제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1세대? 네. 아, 어떤 이유로 여기에 선생님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파리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여기 온다고 해서 만나러 넘어왔습니다. 아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일정 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마 한 네. 며칠? 한 2-3일? 네. 네. 같이 파리로 내일 넘어갈 계획이. 저는 저의 일정이 따로 있으니까. 아. 지금 여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네네. 교통비를 좀 결제를 했는데 한 네. 번에 막 6펀드, 7펀드 막 네네. 이래요. 그럼 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한 이거 카드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네. 아무리 많이 긁어도 8.10 파운드 이상부터는 아예 안 긁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루 리미티드가 이만큼밖에 네. 안 남았다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침 일찍 아니면 하루 종일 많이 탔을 때 네. 하시면 좋죠. 네.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네. 제가 현금으로 계속 계산하다 못해서 네. 카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이 오이스터 카드를. 네. 근데 지금 이걸 아침 일찍 만들었더라면 저는 하루 종일 이 돈을 내고 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이거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와, 진짜 멋진 도시네요. 그쵸? 프랑스 파리 가면은 지하철역마다 안에 들어와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가 페루 백화점입니다. 네. 에르메스에서 팔만한 여러 가지 스니커즈나 액세서리들 보려고 왔어요. 네 맞아요. 명품만 모아놓고 파는 층입니다. 여기에 뭐 없는 게 없죠. 샤넬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뭐 발렌시아가나 디올. 요새 디올도 한국에서 인기 많은데 스카프의 계절이니까 스카프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뜨다가 팝니다. 네. 어, 미우미우. 이 미우미우가 요새 그 우리나라 연예인 수지가 하고 나오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수지 안경 유명해요. 네. 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패션 유튜버 이런 거 보면 이거 살까요 말까요?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트렌드거든요. 약간 유명한 패션 유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게 몇 개 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살까요? 아니면은 나 이거 얼마 모아서 살 건데 괜찮을까요? 그런 거가 보통 이슈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죠. 헤롯이 유명한 게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네,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 엄청 예쁘네. 발렌시아가. 어우, 다리 긴 언니들 엄청 많아. 다리가 겨드랑이가 있어. 다리 긴 언니들 많이 있어. 응, 많아요. 지금은 에르메스 뭐 보고 나왔어요? 아니, 남자 거 우리 좀 물어봤대. 자기들 남자 거 딱 보고 내리가. 아, 여자 코너인데 남자 거 물어봤다고 기분이 나빠했나 봐요, 직원. 왠지 돈을 쓰러 왔는데도 혼나는 네. 느낌 들면 굉장히 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어, 그럼요. 엄청 많죠. 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바뀌었죠.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졸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뭐 사시러 오신 거예요? 어, 미우미우 얼마 전에 뉴발란스랑 콜라보 해가지고 되게 유행했던 운동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재고가 있을 것 같아서 영국 직원한테 확인했는데
영국 전국에 다 솔드아웃이고 파리도 없다고 그러네요. 모든 컬러가. 그 한 달 뒤에나 들어온다고 하고 또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수지 안경 있거든요. 미용 수지 안경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I send you a message just so you have my number as well. Okay, thank you.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다른 이제 영국에 있는 가게들의 재고를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하네요. 무슨 앱으로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유럽이나 많이 이용하는 앱이에요. 이제 요걸로 연락을 보통 하고 있어요. 요거. 아, 요거 와스 앱으로. 네. 재고 있으면 이제 너한테 연락 줄게. 네. 이런 목적으로 그죠. 저걸 가져가. 네네. 저 친구가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 또 온다고 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 네. 해외에서 쇼핑할 때 쓰면은 좋은 카드나 뭐 이런 거 좀 추천할 게 있을까요? 네, 좀 마일리지 적립이 많이 되거나 혹은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가 좋긴 한데 요새 저도 발급 하나 받았거든요. 롯데카드에서 나오는 빠니보틀 카드가 하나 있어요. 빠니보틀? 아, 네. 그 유튜버분 아니죠? 맞아요. 네. 이렇게 생긴 카드인데 이게 원래 3월 말까지만 5% 디스카운트였었는데 지금은 연말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결제를 하든 간에 5%가 디스카운트가 된 금액을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5%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뭐 샤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 원 넘어가는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또 저희가 뭐 샤넬에서 물건을 한두 개만 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을 때 50만 원 디스카운트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럼 이 카드 쓰면 이제 마진 5%를 더 챙겨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바잉을 나가실 때는 꼭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갖고 오시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또 더 추천해 주실 만한 카드 있나요? 뭐 아멕스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는데 네. 단종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기회가 있을 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카드입니다. 네. 이거는 연회비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씩 연회비 주고 이걸 네. 만들면 이득이 돼야 100만 원씩 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요. 충분히 더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발급 받았습니다. 하기야 대표님들처럼 아예 이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쓸 일이 많으니까 네. 네. 한 달만 해도 결제하는 양이 엄청 나니까요. 네. 근데 들고 있으니까 진짜 멋있네. 멋있죠. 무겁습니다. 소재도 메탈입니다. 이쁘네.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뭐 사줬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길에서 뜯어서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산 거는 샤넬에서 잘 나가는 중지갑 하나 샀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조금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조금 피가 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있길래 다행히 있길래 하나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얼마예요? 국내랑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사는 거는 네, 그만큼 리셀 피가 많이 붙다 보니까 네,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팔면 네. 차익이 어느 정도 나 남는 거예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아무리 안 남아도 한 5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관세 다 내고? 네, 관보가세 다 지불하고 나서도 네, 충분히 가격이 남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항상 물건을 볼 때 물건의 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원가 플러스 관보가세를 합한 금액을 저희는 원가로 측정해서 수신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모든 제품을 볼 때는 관보가세까지 녹인 금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내에 똑같은 게 있으나 네. 많이 없으니까 그쵸. 네. 가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그쵸. 산 거다. 네. 뭐 여기서도 한 개밖에 없었나요? 한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좀 시가 많이 마르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어서 네, 요 근래에 좀 가격이 좀 많이 붙은 상황입니다. 아이템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영업 비밀이라서 영업 노하우라서 네. 만약에 네네. 이게 10개가 있어요 그럼 네. 10개 다 사실 건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쿼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 구매 수량이 있습니다. 네, 살 수가 수량 없어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업자들은 변칙적인 경우를 이용해서 물건이 있으면 더 많이 사는 편이죠. 네.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스몰리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달에 4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는 두 달에 4개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커터를 뚫는 편이죠. 네. 제품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10개 다 삽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은 하나 건졌네요. 네, 네. 건졌습니다. 네, 이런 제품을 사기 위해 한 번씩 영국에 쉬러 오면서 사는 편이죠. 여기 프라다 카페도 있네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들어갈 없는 것 같아요. 예쁘네. 네. 그냥 눈으로만 만족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는 그냥 노천 카페 괜찮은 데 있으면 노천 카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소비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네. 네. 아직 혼자 흥이 많은 거 같은데. 저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네. 할래야 나는 하면 한다. 옆에 가서 춤추는 거. 뭐해? 하지 마. 대박 날 것 같은데. 안 해? 대박이다. 난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어. 딴 데 가자.
한번 봐줘요. Thank you. 이도가 다분한 접근이었네요. 네네. 아, 아찔하네요. 네. 생각보다 오늘 일정이 널널했어요. 네, 맞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일본도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 나라마다 좀 특색이 다 달라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널널하게 하죠. 아마 내일 넘어가는 파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널널할 것 같아요. 레벨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책 100권 읽어야지 올라간다 말해야지. 내일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떠날 예정입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오늘은 이제 프랑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로? 4시 반 기차인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동하면서 뭐 파리 넘어가서 물건 살 것들이나 그리고 국내 재고 한번 다시 파악하고 주문 처리 밀려 있는 거 있으면은 이제 주문 처리할 생각입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해외에 나오시면 국내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배송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동안 이제 해외 나가면서 3PL 업체를 많이 썼었는데 좀 비효율적이어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나가면 무리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주문 처리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 직원분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직원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서 마켓에 주문 처리 건들을 이제 직원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네. 마켓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사몰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대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뭐 주력 플랫폼이라고 할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팔리는 플랫폼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은 플랫폼마다의 충성 고객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나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고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한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그 플랫폼에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에다가 다 오케이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네. 프랑스 넘어갈 때 네. 기차 말고 또 다른 걸로는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있는 걸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비행기 타려면은 공항까지 가는 시간도 좀 그렇고 네. 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런던 시내에서 파리 시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차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뭐 드시고 계신가요? 맛있는 건강식을 먹고 있습니다. 영국엔 이런 게 많아서 네. 좋아요. 저는 이거 개밥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 나는지 모르고 네. 어디서 자꾸 개밥 냄새 나시는데 여기서 나네요? 입맛이 네. 떨어지네요. 강아지가 된 느낌입니다. 대표님 엄청 힘들어 보여요. 네, 뭐 일상이죠. 행복합니다. 바쁜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놀면 뭐합니까? 너무 기계 같은데요.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우리가 다 다이어트 다 나눴으니까. 네. 일단은 저희 같은 업자들은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물량이 얼마가 있든 간에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싹스러워.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GPN 대로 다 집어오는 게 맞는데 한 번은 홍콩에 가서 그런 상품이 눈에 보여서 있는 대로 제가 홍콩에 있는 그 브랜드의 전 매장에 가서 다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퍼터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좀 많이 사가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했는지 그 다음 달부터는 구매 개수 제한이 2개, 3개 정도로 네, 제한이 가능. 네, 맞아요. 네, 노팅힐에서 산 책입니다. 호준 대표님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구매를 했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네, 네. 기차에서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꼭 자꾸 10일권 말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3시간 뒤에 네, 뵙겠습니다. 네.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숙소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피곤하네요. 다녀보신 곳 중에서 가장 명품이 싸다 하는 그런 나라가 특별히 있을까요? 유럽은 거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싸다기보다는 물건이 많은 곳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랑스가요? 네네.
여기 북역이 조금 우범지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솔직히 쪽 가실 때. 우범지대로? 네, 여기 조금 위험해요. 여기 난민 많아서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는 게 나아요. 눈 마주치면 좀 다가오지. 그런 것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표정이 돼서 좋을 건 없잖아요. 하나 붙잖아. 할까요? 네. 아, 네네네. 조심해야 돼요. 네. 파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어가지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명품 사입을 하러 오시든 여행을 하러 오시든 간에 경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동행하시는 분 서로를 지켜주면서 가야 돼요. 위험한데도 여기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돈 벌려고 왔습니다. 네. 네이버에 돈미사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나옵니다. 방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냥 잠깐만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네, 큰 길로 네. 쭉 가시면 됩니다. 네, 그 영국이랑 비교했을 때 좀 동네 자체가 살짝 좀 어두운 감이 있어요. 아시죠?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 태권도 1단입니다. 발차기 잘합니다, 발차기. 저는 리승민 대표님이 좀 걱정돼요. 아, 네. 저는 씩씩합니다. 권투를 배우셨다고. 네, 맞습니다. 권투 한 번. 네, 권투 한 번, 여기서 권투 한 번 보여주시죠. 한 번 보여주세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한 번 보여주고 가요. 아니, 한번 각도.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고. 아, 힘들어.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이게 뭔가요? 뭐 이거 준비 있다고 갖고 왔는데. 아이고 여기 안 이거 왜 가지고 오셨어요? 많이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아침인가요? 이거 이거 저녁 야식. 네 야식으로. 혼자서 드세요. 네, 저 백화점 갈 예정이고요. 아마 10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물건 사야죠. 로드샵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아, 근데 궁금한 게 여기에 네. 중국분들도 많이 계세요? 중국분들 13년 전에 처음 파리 왔을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길거리에도 많았고 백화점에 가면 버스를 대절해서 올 만큼 진짜 많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지하철 티켓을 왜 9개나 끊으시는 거예요? 아, 표 끊는 데 줄이 보통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 번화가 쪽에는 그래서 미리 끊어놓는 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티켓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갈 때는 그 넣고 나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연무원들이 표 검사를 꼭 항상 해요. 그래서 나갈 때도 항상 표를 지니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번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에 한번 버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나갈 때 표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짐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영무원한테 걸려가지고 10배? 10배 정도 지불했던 것 같아요. 벌금으로. 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밤에는 좀 분위기 무서웠는데 낮에는 그래도 괜찮네요. 네네. 조금 밝은 느낌이긴 한데 낮에 보통 소매치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낮에요? 네네. 저희 에코백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죠. 근데 이게 그 칼로 가방을 째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넣어서 가져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주변 지인 얘긴데 그분이 파리에서 물건을 많이 사셨거든요.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서 가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너무 좋아하네요. 다음에 타시죠. 저희가 라파이트 바로 앞에 4분 거리에요. 그 파리에는 3대 백화점이 있는데 네. 라파이트 백화점, 프랭땅 백화점, 봉마르쉐 백화점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네. 앞에 보시는 곳이 라파이트 백화점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많이 떼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돌아다녀야만 할 수 있는 건지 힘들어 보여서. 그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대기업 회장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다 개인마다 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매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없고요. 네. 그래서 발로 뛸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저희가 괜히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저기 앞에 사람들 모여있는데 오픈런 하려고 모여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 중국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문이 열리자마자 뜁니다. 가문에 붙어 있잖아요. 일단 저희도 한번 뛰어 볼 건데. 근데 물건이 안 겹쳐서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한번 온 김에 질 수 없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네, 급하죠. 네. 네.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앞으로 갑시다. 에스케이즈 모아. 빨리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람 많을 때 네. 다른 분들한테 물건 뺏긴 적도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철저하게 인원수만큼 받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요. 오,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네요. 네. 2분 남았대요. 2분. 네. 2분 남았대요. 천천히, 천천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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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쩌고 우르르 들어가네. 네. 양쪽 문에서 우르르 몰려들고 있어요. 여기가 라파이트라는 백화점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멋있죠? 있습니다. 네. 보통 1층에는 부티크 매장이 있고 사이드에는 명품 매장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넬 매장 한번 가볼 거고요. 지갑 종류 좀 보려고 갑니다. 벌써 사람들 많이 와 있네요. 하이. Hello. We are looking for wallet and shoes. Wallet and shoes? Yes. So right now there is no one available, but you can wait over here. Okay. Come sit here and I'll come. Thank you. Okay, thank you. 초면에 말씀하시기로 신발 같은 거 산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너무 커서 캐리어로 좀 가져가기 힘들지 않나요? 부피가 커도 이 유럽에서 저희가 취급하는 하이엔드 상품이 객단가가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꽉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면은 캐리어를 하나 더 사서 담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오픈러 기다리고 있던 다른 나라 분들도 다 네. 그런 명품 사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 기다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닌데 확실한 거는 중국 분들은 네, 리셀러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 중국 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백화점만 가도 그 루이비통 매장 앞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루이비통 앞에 서 있는 중국 분들이라면은 리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한 달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자기 쇼핑몰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와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낸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좀 고수이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체류비라는 것도 무시 못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게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다르죠. 네. 체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하루 묵는데 얼마 내고 있나요? 저희가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 기준으로는 1에 한 30만 원 정도? 여러 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나쁘지 않죠. 서로 나눠서 결제하면 되니까 오히려 에어비앤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됐다. 하이. 한국분 아니세요? 맞아요. 한국분이시라 하시네요. 일단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뭐 좋아하는지 딱 먼저 얘기하시네요. 저희가 못 찾을 줄 알고. 이거다. 지금은 뭐 구매하고 계세요? 아, 네. 가방 구매하고 있습니다. 롱샵이라는 브랜드에서 가방 좀 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유행이었는데 지금 다시 좀 유행으로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요 가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다시 받는 것 같아서 좀 사입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롱샵이라는 브랜드예요? 네네. 저 대학생 때 유행이었는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유행은 역시 돌고 돌고. 네네, 맞아요. 네. 이거는 얼마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정도네요. 대본. Do you want this? Yeah, right. 지금 여기 보면 네.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네. 특별하게 저거 사는 이유가 있대요? 이게 잘 팔립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게 더 이쁘긴 하죠. 네. 이쁜데 뭐 저희가 쓸 거 자가로 사용할 건 아니니까 네. 이쁘진 않더라도 네, 잘 팔리는 상품만 보고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 내 기준에 이쁘다 이런 제품들을 샀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나의 눈을 믿기보다는 네, 시장의 눈을 믿는 편이 좋습니다. 네. 빠니보텔 카드 사면 5% 할인? 그럼요. 5% 가능합니다. 5%의 마진을 더 추가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빠니보텔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빠니보텔님. 빠니보텔 카드 연장됐다 그랬죠? 네, 네, 맞아요. 11월 30일 전에 5% 마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네요. 맞아요. 3월 말까지만 되어 있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로카 측에서 연장을 했던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 밥 먹을 때도 계속 5%씩 더 내고 먹었잖아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지금 쓴 금액이 얼마냐면은 네, 480유로 결제했고요. 근데 아까 네, 개수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네, 훨씬 더 많은데요? 색상당 3개씩이어가지고 아, 색상당 3개씩? 네. 잘 모르시고 전체가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보통 농창 같은 경우에는 색상당 3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샤넬 매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전에 샤넬 네, 매장 들렸는데 왜 또 네, 샤넬 매장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파리에 있는 백화점 중에서는 샤넬 매장이 신발 매장과 그리고 가방 매장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라파이트 백화점은 신발 매장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발 매장 4층에? 네. 저 가방도 있는데 네, 왜 가방 매장은 안 들려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해요. 왜냐면은 국내로 수입을 했을 때 이제 개별 소비세 적용을 받다 보니 더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좀 사치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한 200만원? 200만원 넘는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네,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나와가지고 가방은 따로 안 보시는 거예요? 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더 비싸요. 이런 거 모르고 덜컥 사면 또 이게 초보자분들 피나는 거네요. 네.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네, 좀 그런 곤란한 경우에 많이 처하시긴 하죠. 네, 힘들게 해외까지 나가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고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좀 같이 다녀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환율 계산하고 관부가세까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국에서 남겠다 싶은 걸 사야 되네요. 아, 당연하죠. 네.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있다. 코리아. 안녕하세요. It's good. So much speak for. Thank you. 한국어 가능한 사람 데리고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굉장히 친절하죠. 신발 보러 왔습니다. 어떤 신발인지는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네, 두 달 뒤에 나 새로운 물건이 두 달 뒤에 나 새로운 물건이 그런데요. 네,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그게 사기 전 내내 신는 건데 없네요. 인기 있는 거는 보통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Do you have this one? No, this is sold out. Sold out. Yeah. Oh, okay. Thank you. 없다네요. 그때 네, 일본에서 왕창 샀어야 됐나 봐. 그러게. 일본 미유미유에 물건이 많았었는데. 네, 그때 좀 샀었는데 아예 지금은 좀 물량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일본에서 미유미유 하나만 샀다고 했더니 야동아저씨가 막 나 혼내더니 왜 하나만 샀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한 곳에 많은 매장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 없으면 다른 매장으로 가서 구매하는 게 방법이긴 하죠. 네, 셀린느 한번 보고. 그래서 셀린느가 카드 지갑류가 되게 잘 나가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 저것도 잘 나가고 있고 네, 셀린느가 갑자기 또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 가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죠. 두 번째 거. 일본 때는 네, 잡화 네, 이런 것도 좀 하셨었잖아요. 네, 많이 했었죠. 그런 거 안 하나요?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브랜드 사기에 좀 바빠가지고 네, 옆에 승민 대표님은 북유럽에서 뭐 하나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애견용품들도 북유럽에서 하고는 있는데. 애견용품 뭐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 옷이나 줄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팔리는 제품들 중에 공통점이 네, 뭔가 내 아이한테, 내 반려동물한테 네, 내 아내한테 네, 해주기 좋은 그런 선물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어린이들하고 이제 강아지한테는 돈을 안 아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북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거의 다 이제 투자법으로 작업하고 있는 그런 비싼 메이커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애견용품들.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저희 샹젤리제 거리로 갑니다. 샹젤리제 거리에는 로드샵으로 많은 매장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걸로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야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뒤에 보시면 개선문이 있고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아래로 길이 이어지는데 여기가 네,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몽클레어, 뭐 고야드 뭐 등등 다 있으나 PSG샵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 네, 루이비통 본점도 저 앞에 보이시는데 저 앞에 회색 건물은 신축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호텔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가 이제 루이비통 본점이고 네,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명품 사업하시는 업자분들은 꼭 이 거리를 들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네. 레비통 가방 모양인데. 지금 이게 호텔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800평이라고 들었고, 임대료만 해도 월인지 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게 이제 호텔 모양이 아니라 그냥 겉에 이제 공사 현장 커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 공사 현장 커버가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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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아, 도대체 루이비통은 돈을 얼마나 버는 걸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에이, 에이. You wanna be a YouTube star? Racism. Racism. You know? Yeah. 등갈 찢었어. 등갈 찢었어. 어, 여자 연이랑. Fuck you. Huh? You're racist? You're racist? Yeah? Huh? You're racist? Well, not English. No English. Hey, hey, you don't say that. Okay? Don't say that. No. This is racist. No English. Don't do say that. Yeah. Sorry. Okay. Okay, but no. Sorry. That's what? Thank you. 매매했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인종차별을 당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양옆으로 눈을 찍기도 하고 동양이 비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혼나야 돼요. 저 처음 겪는 것 같은데 예, 처음 겪어보니까 다른 분들 많이 겪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겪어보니까 기분은 좋지 않네요. 네. 약간 어리고 좀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따끔하게 혼나요. 참고 지나가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싸우자고 달려들 건 아니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네. 이런 차별 문화가 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러니까 즐겁게 이렇게 시내 나와가지고 네, 네.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아까 그 철없는 신사분도 여기 친구들이랑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 다 망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죠. 네, 만만하게 본 거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다 같이 기분 양쪽 다 망친 거죠 하루 종일.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튼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햄버거 네. 먹으러 왔어요. 선생님인지 엄마인지 애들한테 말을 해줘가지고 우리한테 대신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저 누님이 대신 네네. 사과하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네, 전에 맞아요. 너무 네. 계속 미안하다고 해서 네. 영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보호자여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보호자고. 이제 또 사과하니까 다른 유럽 분들이 와서 이제 레이시스트들이라고 이런 일이 막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유감이나 좀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기가 어려서 아이가 어려가지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다른 뭐 아시아인이 들어다닐 때 네, 저희와 같은 인종 차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참에 크게 네. 배우고 갔겠네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깔끔하게 혼을 났죠.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면은 안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유튜브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유튜브 스타 되고 싶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알아듣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바로 마음이 약해졌어요. 모자이크는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럼 식사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네. 네. 가자. 조심해요. 근데 이렇게 네. 여러 개를 사면은 네. 이렇게 불량이 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환불이나 이런 네.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환불이나 교환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든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하실 때 반드시 물건을 다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산 소비자 잘못인 거네요. 네,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만큼 잘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네네. 매장이 전부 명품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옷값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 명품 브랜드 샵들은 되게 많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명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조차도 명품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부자 티를 내면은 네.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교육할 때도 재벌들은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티를 내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 프랑스 여기 네. 재벌들은 보세 입어요? 보세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티가 안 나는 명품을 네, 많이 입으시겠죠? 네. 네. 여기도 양쪽으로 보시면은 뭐 꿀러에도 있고 돌체인 가바나 또 우측에는 발렌시아가 앞에는 요새 한국에서 핫한 브랜드죠? 셀린느? 셀린느도 프랑스에서 오셔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여기 우측에 보이는 샤넬 매장 한번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거 살 거예요? 갑시다. 좋은 물건 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건너편 샤넬 매장 갈 거고요. 좀 전에 샤넬 매장에서 네. 나왔는데 네. 또 샤넬 매장 가시는 거예요? 아, 샤넬 정말 많죠. 네, 살 게 있어서 또 갑니다. 여기 매장이 없는 게 저기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는 건데 네, 매장마다 이제 갖고 있는 재고랑 그리고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올 때마다 샤넬은 항상 다 돌고 있어요. 네. 여기 그럼 프랑크 파리 샤넬 매장이 총 몇 개 있어요?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부티크 매장까지 포함하면은 한 13개,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실 때마다 그 열몇 개 샤넬 매장을 다 돌으시는 거예요? 보통 거의 다 도는 편이죠. 네.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시죠. 네. 이상한 거 없다고. 전시해 놓으려고 산다. 오케이, 땡큐. 좀 잔뜩 사셨네요. 네, 많이 네, 샀어요. 많이 샀습니다. 근데 왜 호준 대표님 안 사셨어요?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물건이 없어서 양보했습니다. 네. 물건이 없어서 양보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상품이 겹치다 보니까 근데 그 제품이 하나밖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깔끔히 포기를 하고 네, 진 대표님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네. 없는 경우에 네.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혼자 돌아다니면 좋겠지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고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게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재고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네. 좀 양보를 해야죠. 네. 이게 참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양보를 함으로써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게 맞긴 하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양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서로 기분이 나빴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못 사면은 다음에 제가 사면 되니까 너무 빡빡하게 세상을 안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피가 큰 상품 네. 같은 경우에는 숙소까지 돌아갈 때 네. 조금 이제 우범 지역이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걱정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네. 어떻게 하나요? 이제 물건 많이 구매를 한 다음에는 네. 보통 택시를 타서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얼마짜리 산 거예요? 요거는 한 200만 원 정도. 요것도 네,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거의 한 10분 정도 돌았잖아요. 네, 네, 네. 300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금방이죠. 네. 이거 한국에서 팔면 네. 어느 정도 남아요? 15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 못 판다 해도 10분 동안 지금 150 네. 번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돌아가면 바로 파실 거예요? 상황에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거의 묵혀두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품이어가지고 이제 아예 재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기다렸다 가격이 오르면은 그때 팔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네. 또 사람 심리가 한국에서는 못 구한다고 가면. 하면 또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도 아까 네. 매장에서 이거 더 이상 한국에는 네. 이제 안 들어온대요. 네. 이 설명 듣자마자 뭔가 더 고급져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 매장 갑니다. 네. 보라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No. 여기에는 뭐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액세서리나 패션 용품들이요. 네. 네. 크로마체가 한 10년 전에 유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도 이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속옷이요? 네, 네, 속옷 사왔습니다. 속옷. 네. 엄청 잘 팔립니다. 근데 대표님 여기 프라다 매장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프라다는 안 사요? 프라다는 일단 인기가 좀 죽은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그 사피아노 소재로 만들어진 지갑류가 굉장히 많이 잘 나갔거든요. 지갑. 네, 그 시절에는 이제 업자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시들었고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모자나 혹은 가방, 백팩. 가방. 네, 가방 그리고 이제 숄더백. 요 정도가 잘 나가는데 프라다는 이제 프랑스 파리보다는 이탈리아에서 구매하는 게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네, 이탈리아 갔을 때 구매하는 편입니다. 나라별로도 다 깨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네, 나라마다 명품 브랜드들은 많이 입점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저렴한 나라에 가서 구매하는 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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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에펠탑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갑니다. 네. 네. 그냥 처음에 배낭여행 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냥 네 그냥 별 감흥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저렇게 생겼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파리 여행이나 혹은 뭐 쇼핑하러 오실 때 팁 하나 드리자면은 파리의 소매치기들은 보통 관광 명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명소에 가실 때는 물건을 사지 마시던가 혹은 이제 가시더라도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다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네. 완전 범죄 표적이에요. 맞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샤넬 매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나왔는데 오토바이 강도, 2인조 강도한테 강탈당한 사건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요청하면 해주긴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샤넬 커버를 씌워줬어요. 검정색 천으로. 네. 어떤 브랜드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네, 네. 지금도 가끔씩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런 거 이제 너무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까지 발달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럼요. 네. 이제 오늘 바잉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고가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우버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버가 굉장히 편하고요. 카카오 티 그냥 이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시고 네, 이동 거리만큼만 결제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네. 벤츠 C클래스 온다. 여기 택시는 벤츠인가요? 네. 박수 네. 왔어요. 하이. 멈추. 잊어버린 거 없죠? 네, 없어요. 네. 나 이거 좀 틀어줘. 됐어? 됐죠. 문이 무겁습니다. 혹시? 어제는 너무 어두워서 여기 못 담았는데 네. 지금 보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가성비는 되게 좋습니다. 네, 프랑스 딱 전형적인 집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나서 네. 시청자분들이 판매에 대해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판매하는 거는 간단하죠. 사진 찍으셔가지고 마켓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뭔가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계시는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차별성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시겠으면은. 잘 파시는 분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네. 선생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사입을 갔다 오잖아요. 숙소에 네. 오면은 저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물건을 샀는지 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얼만큼을 썼는지 이제 남은 일정 동안 얼마나 더 쓸 것인지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가면 사업자 통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뭐 영수증 정리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관세사분한테 드려야지 이제 사업자 통관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기 위해서 커피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오늘 동선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에르메스 매장 가고 그리고 샤넬 깜봉 본점도 갈 거고 마레지구 가볼 생각입니다. 마레지구에 뭐 빈티지 샵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아파세라던가 혹은 메종 키친의 이런 매장들과 슈프림 매장도 있어가지고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아파세 APC?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에르메스 매장 갈 거고요. 저 매장은 수영장을 개조해서 만든 매장인데 지하로 뚫려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사입은 이제 에르메스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10시 반에 오픈인데 살짝 늦었어요. 네, 들어갈까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향수 같은 거? 에르메스 향수도 되게 유명하죠? 네. 이런 거는 사서 팔면 안 돼요.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요거가 이제 에르메스에서 팔찌 잘 나가는 클리가슈라는 모델이고요. 이런 팔찌도 여름에는 되게 잘 나가고 있고,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건이 안 팔리면 그대로 재고로 남기 때문에 재고로 남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제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에르메스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취급할 때는 이제 유념하고 이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티가 안 나네. 앞에 보시면 저 강아지 용품이랑 그리고 승마 용품도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승마라는 운동 자체가 일단 고급 스포츠이기도 하고, 이제 고급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에르메스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승마 용품이 네. 에르메스 제품이요? 네,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계산하고 포장하고. 그럼 이제 에르메스 박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중고나라 이런 데 판매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완박 기준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박스를 판매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사가서 팔면 많이 남겠다 싶은 제품들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들. 거기에서 보면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판매하는 양이라든가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가격들을 다 보고 그걸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에르메스는 가방 라인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에르메스에서는 구매자를 간단하게 심사를 해서 이제 가방을 판매를 하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시면은 DP되어 있는 상품도 구매가 가능한데, 이제 네, 요 제품은 이제 캘리백이라는 제품이고, 지금 이게 3,600만 원인데 네. 이런 거 원가가 어떻게 돼요? 이제 원가 자체는 매년마다 인상폭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 유럽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1,000만 원 이상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쁘죠? 네, 혼수로 되게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네요. 버킨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버킨백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렇게 생긴 게 버킨백인데 4,280원입니다. 4,280? 이런 거는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추산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 가격 자체는 원가를 이제 구분 지울 수가 없는 게 소재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4,280만 원이 이 가방을 판매한다고 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네,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업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가방이라는 거는 이제 200만 원이 넘는 상품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가방은 안 사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방을 저희가 살 수가 없겠죠. 네, VIP들한테만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진짜 운 좋아서 이런 거 하나 딱 사갈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2천만 원이 남아버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르메스에서는 이런 가방 희귀템들을 얻기 위해서는 착장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모든 옷들이나 신발이 에르메스로 통일이 된다던가 네, 그런 모습을 셀러한테 각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게 이제 에르메스에서 잘 나가고 있는 스니커즈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에르메스 자체에서 물량을 많이 풀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이 희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리셀 피가 붙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건 국내 매장에서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운이 좋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런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 인기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데, 오픈런을 한다고 해서 매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한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그러면 국내 매장에서도 네. 오픈런 해서 운 좋게 네. 비싼 상품을 이렇게 딱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돈이 남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국내 백화점 돌아다닐 때 오픈런을 해서 구매를 하죠. 네. 국내에서도 저희는 꾸준히 사입을 합니다. 근데 국내보다 해외가 좀 더 사기 쉬우니까 나오는 거네요. 좀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힘든 네. 만큼 더 기회가 많아요. 뭐 사시는 거예요? 여름 이제 장사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여름 신발 보려고. 여름 신발? 네네. 어떤 거 달라고요? 오란이라고 해서 슬리퍼? 요런 거? 딱 봤을 때 신었을 때 에르메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거 한번 보려고요. 그럼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잘 나가고는 있는데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남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끝. Can I check? How much is it? It's a check.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네. 사이즈 중에 제일 좋은 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사이즈별 가격도 이렇게 뜨는 거죠? 네,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이즈별로 좀 이제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네. 가격이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Yeah. 하나 샀나요? 네, 하나 샀습니다. 오늘도 하나 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사이즈 샀습니다.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좀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려고. 여름까지 기다렸다? 네. 자금이 여력이 좀 부족하면 이게 견디지를 네.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요거는 그렇게 묵혀두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개 사셨대요. 뭔가 맞나보네. 지금 샤넬 매장 갈 건데 샤넬 본점이 있거든요. 깜봉점 갈 생각입니다. 깜봉점? 네, 샤넬 깜봉점. 네. 이게 뭐 사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남자 지갑 두 개 샀고요. 뭐 네, 샀어요? 저는 여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 슬리퍼 샀습니다. 웬만한 체력 갖다가는 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죠. 많이 고된 직업입니다. 네, 전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나그네 신세가 갔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야 뭔가 네. 여행하는 그런 네. 느낌 이럴 것 같은데 네. 그걸 계속 하려면 체력관리, 건강관리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짜 중요하죠. 이리 오세요. 엑스표 써 있는 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깜봉거리라고 여기도 명품거리가 많습니다. 샤넬 매장도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샤넬 매장이고요. 깜봉 본점입니다. 네. 네. 여기서 구매하는 이유는 일단 뭐 매장에 물건도 많기는 한데 쇼핑백이 달라요. 박스 포장지도 깜봉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흰색으로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국내에서 이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깜봉점 이제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하게 포장을 흰색으로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걸 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포장지 값이 조금 더 비싼 거네요. 그렇죠. 감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성, 네. 감성값 얼마인가요? 감성가 1% 정도 붙지 않을까요? 감성 중요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손님들이 엄청 축하 나셨어요. 각종 말아야죠. 아니? 가자. Thank you very much. 포장지 색깔이 흰색이네요. 깜봉점만의 이제 메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쇼핑백은 흰색으로 줍니다. 이 카멜리아 색깔과 동일한 이제 흰색으로 나왔고 여기에 이제 깜봉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페셜. 네. 그래서 이 깜봉점에서 산 상품을 팔 때는 좀 정가품 소명에 대한 고객의 의문이 조금 덜한 경향이 있기도 해요. 여기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소에 일단 짐 먼저 갖다 놓고 샹젤리제 거리 가서 몽클레어랑 루이비통 매장 방문할 예정이고요. 멕시. 저희가 지금 프랑스에 평일에 네. 도착했잖아요. 네. 주말이랑 평일 중에 어떤 네.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요일이 있어요? 평일이 유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일이? 네,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평일에 이동하는 시간 자체도 단축이 되고 매장 자체도 평일에 사람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물건이 주말에 들어와가지고 네. 주말이 유리했었잖아요. 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이엔드 명품은 들어오는 날이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죄송한데 8시 반 정도 갈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 피디님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한식 직원분이 있으셔서 한식당 예약했습니다. 그 꽃보다일배에 나왔던 유명한 한식당이거든요.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요. 한식을 먹어야지. 필요해보이네. 저런 선글라스 인기라니까? 와, 지금 루비도 발렌시아 갈 것 같은데? 왜, 저? 저런 선글라스가 유행이에요. 네, 요즘 트렌드예요. 왜냐면 저 선글라스를 꼈을 때 자신이 입은 옷이 부각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선글라스 브랜드에서 저런 얼굴 가리는 큰 선글라스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님 되는데 루이비통이 네.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루이비통 떼다가 중국에다 팔면 안 돼요? 그것도 뭐 방법일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저희는 네, 한국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건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PSG. 아, 네. 오, 은바페 형님이 네. 네네. 네. 여기 이강인 선수. 네. 이강인. 이거 안쪽에 가보면은. 아, 여기 있네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이게 한동안 인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네. PSG 보고 나왔는데. 네, 네. 이강인 티셔츠 왜 안 사세요? 한동안은 되게 잘 나갔어가지고. 네. 저 이강인 티셔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자분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네. 아,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눈물을 머금고 그분도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분은 네. 이강인 티셔츠를 많이 사다 놓으셨나 봐요. 네, 엄청 많이 샀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런 일들은 보통 이런 이슈나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네.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거 사놨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원가라도 건지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네, 원가 이하이라도 판매가 된다면은 네, 그 또한 다행인 거죠. 이강인 선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이강인 선수 네, 네. 항상 믿고 있고요. 이번에 국대 선출 다시 되셨는데 좋은 모습으로 네, 좋은 기량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 티셔츠 파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많이도 팔고 싶습니다. 이강인 네.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인 화이팅. 네, 이강인 화이팅. 화이팅! 부피가 작은 것들로 캐리어를 꽉 채웠을 때 뭔가 효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시계라든지 네. 네. 보면 저기에 뭐 태그웨어, 네. 오메가, 뭐 롤렉스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로 꽉 채우면 더 좋지 않나요? 좋죠. 좋게 되게 좋겠죠. 아무래도 부피가 작고 피가 많이 붙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을 갖고 와서 판매가 가능하다면 좋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200만원 이상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갖고 오셨을 때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경우가 거의 99.9%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를 유통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몇 년 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세금을 안 내게 원래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남는다는 정보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으로 이제 밀수하신 분이 걸리셨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학교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징금도 어마어마하시고 거의 한 1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억 정도? 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 앞에 루이비통 줄이 굉장히 길죠? 여기가 루이비통 본점인데 상징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앞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고객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네. 돌아다니면서 루이비통을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네, 네. 루이비통 거는 왜 안 사시는 거예요? 다른 돈 되는 좋은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돈이 되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요새 루이비통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 스카프거든요. 네, 요런 제품들이 대략적으로 잘 나가는데 거래권 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하죠.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를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굳이 해외를 나와서 안 사셔도 되시고 여기 발매가 써 있는데 발매가? 네, 발매가가 33만 원 써져 있는데 이게 한국 발매가 기준이고 지금 프랑스 제품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구매했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갖고 들어갔을 때 관보가세를 녹여서 판매를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네, 보장이 되는데 이 굳이 저희가 구매를 안 하는 이유는 더 돈이 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되는 상품들 위주로 먼저 구매를 하고 이제 돈이 남았을 경우에 남은 돈을 루이비통에 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사입 순서가 거의 맨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마진폭이 다른 명품들에 비해서 네. 크지가 않으니까 네. 고려 대상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요 패딩 한 두 개만 사와도 네. 200만원 남는다고 지난편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살 거 있나요? 지금 시기에 살 거는 없고요. 몽클레어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몽클레어가 여름 제품도 잘 팔리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겨울 제품이 훨씬 압도적입니다. 지금 물건을 구매하면은 판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몽클레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에 먼저 물건을 구매하신 후에 겨울쯤에 판매하는 전략을 짜셔야지 지금 잘 팔린다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겨울에 여름 거 사고 여름에 겨울 거 사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몽클레어 특성은 철이 돼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물건이 없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즌 전에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행도 주문했다고. 근데 네, 봄에 좀 잘 입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뭐 네. 사신 거예요? 가디건, 몽클레어 가디건 하나 샀어요. 가디건 패딩. 가디건 패딩 하나 샀습니다. 네. 니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에만 살짝 패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간절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제가 입은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 이렇게 몽클레어 마크 있네요. 네.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마크 크게 달려 있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맞아요. 몽클레어입니다. 나는 몽클레어다라고 네.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네, 식사하러 가시죠. 저희가 그 꽃보다 할배 나온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파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이거든요. 한식이 굉장히 맛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프랑스인들한테 맛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들 보면은 거의 프랑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해가 저물었는데 네.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시면서 몸이 아프다고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힘들죠. 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이고 매일 힘들죠. 네, 매일매일 힘든데 그냥 네 열심히 네. 한 만큼 보상에 따라오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부업이 아니라 전업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못합니다. 네. 그러려니 해요. 네. 추석 때문에 반찬 일정으로 드세요. 네. 어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 왼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카페에다가 글 좀 남기고 있고요.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동행 연수 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는 일정이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도 공지해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동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지에서 같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이제 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일본에 같이 가가지고 뭐 사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 만나요. 그렇게 다 알려줘버리면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누군가는 뭐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면은 경쟁자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같이 상생하는 거를 모티브로 삼고 있고요. 전국에는 협업자로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더 많은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크기를 키우려고 네. 하시는 그쵸. 거네요. 네, 아무래도 네, 이 일 자체가 조금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독한 시간도 많이 보내실 거고 정보력 면에서도 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죠. 네, 이렇게 같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정보들도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시너지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저 상생할 수 있도록 네,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로 일하러 가신 거예요? 오늘은 아울렛을 갑니다. 라발레 빌리지라는 이제 프랑스 외곽의 아울렛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어디서든 공연을 하네요. 네, 파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어요. 표 꺼내셔야 돼요. 일본 편에서는 대표님들 착장이 네. 비싼 옷 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네. 일본과 유럽에서 소싱하는 아이템은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좀 비싼 명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장사꾼처럼 안 보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착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럼 이 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일단 경비, 물건 살 돈, 내 옷을 살 돈 네. 해가지고 핸드폰 들어가는 게 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갖고 계시는 옷들 중에서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 일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신다면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씩 더 구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많은 물건을 구매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처음 때보다는 훨씬 많은 물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사서 1500만 원을 남겼어. 그러면 그 다음엔 또 1500만 원어치를 사서 1000만 원을 남기고 그러면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이제 언제 남는지 네. 그런 분기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생활은 유지가 되는데 결국에는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번 만큼 저희는 물건 사입하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변에 현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 많은
분께서는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얼마의 금액이 남든 간에 그 금액을 더 많은 물건을 사는 데 쏟아붓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뜻은 돈이 되는 상품들 더 많이 보신다는 뜻이겠죠. 운영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산업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50대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물건 사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있어요. 그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 가시면은 10% 할인권이 나옵니다. 네이버에다가 라발레 빌리지 할인 쿠폰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은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VIP 패스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다운받으면 네. 1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씩 계속 할인받는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거 다 마진으로 남을 수 있는 그죠? 거잖아요. 네. 추가적인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가지고 네, 저희는 항상 그런 혜택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품 사업하는 업자분들은 그런 거 반드시 챙겨야겠네요. 네. 여기에 뭐 한국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몽클레어 브랜드도 있고요. 네. 막스 마라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꼭 한번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 앞에 스톤 아일랜드 매장도 있고요. 그 육수형님들이 맞아요. 네. 네. 좋아하는 브랜드. 네. 네.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네. 앞에 몽클레어 매장 갈 건데 아울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 예쁜 제품만 모아놓고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국 분들 여행 오셔가지고 꽤 괜찮은 상품들을 많이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해마다 좀 인기 상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해는 롱패딩이 유행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숏패딩이 압도적으로 좀 유행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도 가격이 1820유로인데 네. 지금 여기 아울렛에 있는 것만 가져다 팔아도 돈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아울렛에 있는 상품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받지 않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클루니인데? 이거 잘 나가는 건데 클루니? 이 제품이 클루니라는 네.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아울렛 가격은 1820유로죠. 1820유로면은 239,000원. 이럴 거면은 그냥 크림에서 구매하시는 게 편해요. 한 30만원 차이인데 관부가세 내면은 저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사이즈마다 좀 가격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거든요. 이건 1사이즈입니다. 아울렛에서는 인기 없는 사이즈나 인기 없는 디자인 이런 상품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촬영하고 나서 주변 지인분들이 해외 나갈 때 이거 좀 사다줘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사다준 적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부탁조차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그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 시간도 쏟아야 되고 네. 한국에 돌아가서도 저희한테 주문한 지인을 만나러 가는 시간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문제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다 주면은 사람들이 고마워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네. 대표님도 그런 경우 네.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부탁을 안 받는 게 좋죠. 네,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네, 일을 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탁들은 애초에 받지도 않고 해외를 출장을 간다는 언급조차 안 합니다. 지금 피곤하신 일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겪었습니다. 명품 옷이나 시계 같은 거 들여갈 때 그냥 입고 시계는 차고 한국 들어가면 세관에 안 걸리지 않을까요? 다 걸리죠. 왜? 네, 걸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국내든 해외든 간에 예, 어디서는 구매했던 이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고 관세를 안 내고 몰래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걸려요. 그리고 어느 매장에서 어떤 금액으로 구매를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쓰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현금을 써도 이제 외환 반출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7, 80년대 때도 아니고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되고 정부가 교류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죠. 어쨌거나 이게 판매 이력은 있는데 매입 이력이 없으면 또 네. 그것 또한 조사 대상이 되니까 네, 그죠. 네. 정도를 네.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른 길. 아, 정도를, 발을 아, 정도를 걸으라고요? 들어가시죠, 보시죠. 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산 거예요, 그동안? 네. 와, 여기 와서 바잉한 게 총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한 3천 정도씩 쓴 것 같고요. 한 6천 정도 통합시에 6천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샀었어야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남은 일정 동안에 소비할 거 생각해가지고 조금씩만 샀습니다. 네. 이거 산 거 가지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 건설사분들한테 통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뵙네요, 대표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무실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사무실 오늘 좀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십사. 네, 네. 제가 왔습니다. 일단 사무용 사무실이랑 이제 창고용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네. 교육 사무실까지 얻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그 사원 명품들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두 칸을 빌렸는데 한 칸은 아직 전세입자 분이 계약 기한이 남아 있어가지고 2주 네. 후에나 들어갈 수 있고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캐리어에 담아서 빼오고 있거든요. 아 네. 해외에서 도착하면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유치를 시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핸드 캐리어로 오니까 캐리어에 물건을 담아와서 그냥 이대로 세관에다가 이제 유치를 시켜놓거나 혹은 이런 큰 가방에다가도 담겨져 오거든요. 네. 와 이 전부 다. 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네 궁금해요. 네.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집에도 되게 많거든요. 사무실이랑 근데 갖고 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에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 신고하고 신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 와. 어떻게 LMS만 한번 프랑스 본정 깜봉. 아 이게 깜봉들 같은 거. 네, 좀 다르죠. 검은색이 아니죠. 흰색. 어 가방은 근데 대표님 네네. 우리 촬영할 때 개별 소비스 때문에 네네.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역마진이 맞아요. 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버려서 더 많은 과세가 되고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사기는 하는데 피가 많이 붙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정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무조건 사오고 기회만 되면은 그게 아닌 상품들은 이제 거의 한국에서 구매를 많이 하죠. 아... 그래서 국내에서 사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화점 가격으로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몇 개? 전부 다 샤넬 에르메스예요? 어 셀린느도 있고. 와. 다양하게. 아 또 있어요? 네네. 아이고. 와 많네. 저희가 촬영할 때 상품을 많이 안 찍어서 그런지 네. 상품 사온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저 궁금한 게 네.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좀 볼 수 네.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사무실 옮기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옮기고 있는데 일부기는 한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3-4일 걸릴 것 같아요. 아 이게 일부예요? 네 일부에서 와, 여기 있는 것들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갖고 온 거는 1억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고 이제 한 3번, 4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와. 그만큼 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디올,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와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 어떤 거 있냐면은 이게 에르메스의 이제 목걸이 여성분들 목걸이입니다. 아, 저 이거 알아요. 파바시.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집에 있는 재고를 확인했는데 저번 주에 봤을 때는 47개 있는 걸로 봤거든요. 어제 다시 해보니까 55개 있더라고요. 네. 와, 55개 전부 다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55개 팔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뭐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슬리퍼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가시면은 되게 좀 부티가 나신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여름에 다 이런 걸 신고 계십니다. 와. 누가 봐도 에르메스입니다. 그 마진폭이 가장 큰 제품이 혹시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이거는 한 50만원 정도? 하나 팔면 남아요? 네, 50만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 55개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남겠네요. 네, 아... 다 팔면은 네. 또 이게 파는 것도 힘을 많이 주셔야 돼가지고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팔기도 해서 막상 물건을 이렇게 다 사온다고 하는 게 이렇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회전하는데도 이제 많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오는 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막상 사온다고 해서 또 잘 못 팔 수가 있고 네, 또, 같은 물건을 네. 사와서 어떤 사람은 잘 팔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네. 마이너스가 나고 그런 거 네. 네. 이거는 이거는 카드지갑 샤넬 카드지갑 유명하죠? 네 깔끔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이버 쇼핑이나 뭐 이런 네. 데서 보면은 네. 다른 플랫폼 가격까지 다 올라오는데 네, 맞아요. 뭐 어디서는 150이고 맞아요. 어디서는 100만 원이고 막 이래요. 네 맞아요.
근데 150에 올려도 돈 있으신 분들은 가격 생각 안 하고 이게 맞아요. 정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유통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들이 있으셔야 되지만은 그냥 저는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 시장가는 정해져 있겠지만 판매가는 이제 판매자 마음이거든요. 네. 시장가는 정해져 있지만 판매가는 판매자 마음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저가를 봤을 때 어떤 분은 싸게 팔고 어떤 분은 비싸게 파는데 그 차이가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1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되는 상품이어도 150만 원에 올려놔도 팔리는 구조가 이런 명품 사시는 분들이 정가품 여부를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리셀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웃돈을 주고서라도 네, 이게 맞습니다. 정품이면 나는 저걸 갖겠다. 그쵸.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기 네, 때문에 그럼요. 이게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팔리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시작을 하면은 어떤 가격에도 잘 팔리는 게 명품 네, 시장이기도 해서 네.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요새 또 셀린느가 좀 유명한데 요거 셀린느가 얼마 전에 가격 인상이 돼버렸죠. 네, 유럽에서도 가격 인상이 됐는데 요런 카드 지갑도 아, 많이 봤어요. 네, 요새 MZ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샤넬 카드 지갑인데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상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액세서리류가 많이 나가나 봐요. 다 잘 나가요. 네, 두루두루 다 잘 나가요. 다 잘 나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없고 요거는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죠. 샤넬 클래식 카드 지갑 똑딱이. 네, 똑딱이 AP014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소재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캐비어 소재입니다. 카프스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게 아마 제가 매입했을 때가 80만 원인데 이제 마켓 거래가 150만 원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팔면 70만 원 남습니다. 아, 이거 하나예요? 네, 80만 원에 사서 70만 원을 버는 거죠. 와. 이런 근데 이게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제 샤넬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아마 10%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 지금 유럽에서 사면 9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네. 하고? 네. 네. 아,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많이 사고 싶어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광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가지고 직접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 개수 제한이 있어서 맞아요. 나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들여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조금씩 이라기보다는 많이 사고 싶은데 많이 못 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 구매 개수 제한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좀 변칙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아, 또 이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것만 사서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이제 13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산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은 딱 봤을 때 어떠신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에르메스라는 티가 나기도 하고 또 에르메스의 실수요자분들도 에르메스라는 딱 티가 난다고 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모르는 분이 보셨을 때는 그냥 뭐 동네 시장에서 파는 아, 네. 거적대기가 제가 지금 그런 느낌 맞죠? 네, 근데 이 제품은 한 50만 원대에 구매를 해가지고 1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50만 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인기 연출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몇 개를 까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되게 많겠죠. 중요한 건 패션 시장이라는 게 뭐 빠르면 일주일마다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유행이 바뀌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아이템이 매년 다 잘 팔릴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최신 트렌드를 빨리 읽고 구매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팔지 않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조해하지 않고 네.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요거는 네. 왜 박스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요거는 에르메스 방석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예인들 인스타그램 보잖아요. 네. 거기 집 배경으로 나오는데 네. 집집마다 있는 그런 소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에르메스 리빙 제품도 상당히 잘 나가거든요. 리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종이 빨리 되는데 그렇게 단종이 된 거를 기다린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면 피가 많이 붙어요. 그럼 이건 얼마에 사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0만 원에 사왔는데 보통 이제 2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두 배에 사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유명하신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웬만한 연예인들 집에 다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종이 돼서 피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어요. 와 네. 이거 가방 아니고 그냥 방석?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리빙 제품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방석 하나 팔면 100만 원. 네 맞아요. 되게 충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단종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단종 될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구비를 해놓고 있는 편이에요. 이야 대표님들 이런 네. 거 가지고 있다가 유행 지나버리면 재고로 남는다 이거 저 안 팔리면 막 날아간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유행에 되게 민감한 브랜드의 그런 특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하이엔드 명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품에 한해서는 계속 스테디셀러로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랑받는 제품만 사랑받게 돼 있거든요. 네, 명품은 명품인 거죠. 올해 네. 놔둘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10년 전에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매년 이제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하이엔드 명품에서는 수요들이 많은 걸 알고 매년 가격을 인상을 하거든요. 아... 네, 올해 초에 아마 샤넬에서 10% 인상을 했죠. 또 인상됐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작년에 뭐 샤넬에서 한 5천만 원씩 물건을 샀다 하면은 안 팔고 계시면 그냥 그대로 10% 버신 겁니다. 아, 마진 10%가 더, 네. 아,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뭐 해외에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뭐 누가 대신 보내주고 꼭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묵혀둘수록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와... 네, 아마 다른 잘 파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대표님, 근데 지금 이거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한 1억 원어치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 자본금은 혹시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소액으로 300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저희 주변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저희처럼 처음에 많은 뭔가 현금이 있어서 시작하신 게 아니고 이제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스노우볼처럼 점점점 굴려가셔서 이렇게 된 거죠. 네. 통장에 돈은 없는데 그게 돈이 재고로 남습니다. 네, 많이 벌수록 저희는 재고를 더 많이 사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보면 볼수록 돈 되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물건 사는데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맞아요. 버는 걸 거의 100%를 다 물건 사는데 다시 쓰고 있죠. 네, 돈이 되는 거가 보이니까 돈이 생기면 다 그런 쪽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이제 강의실, 또 강의실은 다른 층에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강의하는 곳이고요. 항상 장소를 대여해서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여기서. 오, 되게 넓네요. 수요가 많은가 봐요. 네, 수요가 많아서 조금 넓은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수용 인원은 3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들 그러면 저렇게 물건이 많이 쌓였는데 네. 사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수수료도 좀 그렇고 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일단 판매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 10억 원어치를 깔아놓고 해야지 네. 네. 근데 굳이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해외로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게 케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당분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 어떤 방향으로 좀 하시고 싶은지 궁금해요. 지금은 일단 브랜드 유통에도 좀 많이 힘을 쓸 건데 다방면으로 해야겠죠. 이제 무역이라는 일이 되게 무궁무진하고 상품들도 되게 무수히 많다 보니까 저희의 올해 목표는 이제 저희만의 상품을 발굴해서 판매하는 것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안 가본 나라, 안 가본 네. 그런 상품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전화 드렸는데 태국에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때도 전혀 태국은 계획이 없었었는데 제가 태국에 아는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는데 그분도 똑같이 유통하시 사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갔는데 다행히 이제 태국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좀 저렴해서 네 되게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온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사업적으로 아시는 분이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정보도 빨라지고 네 맞아요. 네. 서로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더 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많다 보니까 주변에 점점점 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저희도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경쟁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물건 살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고 네, 개인은 아무리 많이 사도 네. 네, 한계가 있어요. 그쵸. 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저런 이제 인연들도 많이 매달려서 저희는 승무원분들이랑도 굉장히 친합니다. 네. 아. 네, 승무원분들이 소스를 많이 주십니다. 네. 갔던 분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네. 아 소스를 많이 주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하도 여러 나라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갔던 데도 많이 가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얼굴만 알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신 사업 확장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